사람들이 진짜 오해하겠네. 다 저희 작게인 줄 알아. 집에 안 갈 거야? 빨리 가. 계속 이래. 방청망 다 돌려놓고. 그죠? 하이파이브. 옳지, 옳지. 당연히 주인이 있겠죠.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. 얘가 올 때요, 이걸 달고 왔어요. 아, 이걸요? 네. 근데 여기 이렇게 잘려 있어요. 몸에 염증도 전혀 없고요. 그다음에 콩팥 기능이라든지 췌장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정상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오래 돌아다닌 것 같진 않아요. 안녕하세요. SBS 동물농장 제작팀인데요. 애기 찾으셨나요? 아니요, 아직 못요. 코가 좀 이렇게 모기에 물려가지고 많이 상처가 났었어가지고 좀 희끗희끗 이렇게 돼 있고요. 가슴에 조금의 흰털이 좀 있고요. 이게 맞으세요? 아, 맞아요? 네, 네, 맞는 것 같은데요. 이 목줄은 똑같은데. 이렇게 끈이 딱 잘려져 있더라고요. 이렇게 저희가 정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고를 했고 꽃방귀도 돌고 뭐 해도 없고. 안녕하세요. 그럼 저희 주인 찾은 것 같아요. 어, 정말이요? 네. 너무 다행이다. 그래도 주인 찾았대. 그네 엄마 아빠 찾았대. 정 들었나 보다. 하고 짧은 시간에. 네, 정 들었어. 정 많이 들었어. 너무 따르니까. 어머. 어머. 뭔 일이야? 마루야, 너 마루였어? 많이 입살 주셨나 봐. 너 이제 집 나오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. 응?